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유상현 구독자님이 이쪽 수원 이목동에 있는 자전거 샵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미대륙과 함께할 자전거를 조립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을 정말 재밌게 시청해 주신 덕분에 자전거 조립하는데 협찬을 조금 받게 됐어요. 네 개의 브랜드와 함께 조립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들어가서 조립할 때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제 미대륙 자전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프레임, 제가 선택한 프레임이 호주 브랜드의 커브라는 브랜드인데 이 커브라는 브랜드의 회사가 티타늄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 프레임 모델은 빅캡이라는 모델이고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지만 제가 예전에 쓰던 설리 스틸 프레임보다 훨씬 더 가볍고 이 티타늄 소재 자체가 강성이 좋아서 엄청 튼튼하고 녹도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용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카본보다 티타늄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커브라는 브랜드에서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네. 일단은 이렇고 여기 이쪽에 포크가 있는데 포크는 카본이에요. 프레임은 티타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오케이. 두 번째 제 자전거와 함께할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카본 휠을 만드는 브랜드인 코리마라는 휠 브랜드. 이것도 무상 협찬이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수입사 쪽에서. 이게 코리마 에센시아 40이라는 휠인데 카본 휠입니다. 사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세라믹 베어링은 내구성이 좋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네. 세라믹 베어링을 쓰면 네. 마찰이 적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서 맞아요. 부름성이 좋고 맞아요. 이제 튼튼해서 부식도 안 되고 돌이니까 네. 얘는 녹슬 게 없어요. 열에도 강해서 맞아요. 내구성이 좋다 맞아요. 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 이 세 번째로 브랜드 협찬을 받은 제품이 덴마크사의 세라믹 스피드 세라믹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고가다 보니까 사실 이 제품을 전혀 저는 제 자전거에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수입사 윅스 인터내셔널하고 세라믹 스피드 쪽에서 제가 이렇게 만 키로 넘게 여행하는 동안 타고 댕기면 조금 내구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자전거에 들어가는 4개의 베어링 있죠. 헤드셋 베어링, 바텀 브라켓, 피플리 베어링이랑 이 휠에 들어가는 베어링까지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 좋은 베어링을 제 자전거에 이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넓지 않아가지고 일단 협찬 받은 3개의 브랜드는 첫 번째 커브, 호주의 커브 티타늄 브랜드 그리고 두 번째 프랑스 코리마의 카본 휠, 세 번째는 자전거 베어링 세라믹 스피드, 덴마크의 세라믹 스피드. 이렇게 세 개 일단 자전거에 들어가는 부품을 협찬을 받아 구매를 하게 됐고요. 네 번째는 영국의 테일핀이라는 렉이랑 가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자전거를 모두 조립하고 난 뒤에 이제 장착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조립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신 거잖아요. 저 자전거 입문을 16년도 했는데 이렇게 비싼 자전거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예. 네. 사실 그 전에 탔던 셜리도 300만 원짜리도 그것도 저한테 너무 과분하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엄두조차 못 낼 정도의 가격이니까 사실 다 합하면 그래. 아 그리고
이 제가 협찬 받은 것 외에 이제 구동계 핸들바, 시포스트 뭐 여러 가지 뭐 페달 그거는 다 제 사비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자전거를 바꾸기로 결심한 제일 큰 이유가 휠 사이즈를 크게 쓰고 싶어서 프레임을 바꾸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격대가 높게 올라갈 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번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정관념? 여행용 자전거는 꼭 기계식, 수동, 옛날 버전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동계도 전동 구동계로 가고 브레이크도 유압식으로 합니다. 네,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퀴랑 백화리가 너무 예쁘네. 공기압은 한 어느 정도? 얘는 65가 맥스니까 네. 한 50 정도? 제가 선택한 구동계가 스램 포스 XPLR이라는 구동계인데 저게 그래블 구동계라서, 그쵸? 맞아요. 한국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잘 알고. 많이 안 쓰시죠? 예, 저거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하기도 힘들어요, 저거. 제가 이번에 싱글 크랭크로 가게 돼가지고 드레일러를 뺐습니다. 앞 드레일러. 아이, 코리마 휠 이쁘네. 브레이크 로터. 사실 이번에 자전거 이거 한다고 막 자전거 찾아보면서 공부를 꽤 많이 엄청 많이 했죠. 네, 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죠.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끝도 없겠구나 이게. 그래서 제 결론은 내 거는 내가 탈 거니까 조금 확실히 알아서 가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장님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출발할 때 커브 프레임의 마스코트는 앵무새. 요건 맞는 것 같은데. 요건 괜찮아요. 다 들어갔어요. 딱 맞아요. 보여드리려고요. 예. 아무튼 아주 미세하게 이쪽 헤드셋 쪽이 규격이 안 맞는데, 일단 협찬해주신 세라믹 헤드셋 베어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사이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템은 여러 종류의 길이를 써보면서 조금 저한테 맞는 걸 찾아갈 생각입니다. 너무 예쁘다. 어차피 얘는 앞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편해요. 네, 그렇죠. 이게 한번 맞추면 거의 틀어질 일이 없죠? 없어요. 깜빡깜빡하죠? 예, 예, 예. 이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둘 다 또로록 또로록 했죠? 예. 와. 제가 봐도 예뻐요. 사장님도 이 커브 프레임은 처음이세요? 그럼요. 모두에게 첫 경험. 한국에는 거의 찾아보기 드물어. 맞아요. 네. 일단 이 상태. 좀 타시고 네. 실질적으로 주행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잡아보시면서 네. 요 정도 괜찮겠다 하시면 그 높이대로 네. 스텝을 주문하면 되니까요. 기아 변속도 골고루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와우. 어, 잠깐만요. 가벼워. 너무 아쉬워서. 네. 어, 비 온다. 비어요? 일단 타보겠습니다. 새로운 자전거. 어, 네. 새로운 커브 자전거 이거. 주행해보겠습니다. 우박에 따라서. 변속이나 조금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샵으로. 아주 잘 굴러가는데 사이즈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구만. 만족스럽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첫 테스트 주행 때 바로 우박이랑 비 맞아버리네. 영국의 자전거 렉이랑 가방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에서 제 여행용 가방하고 자전거 진바지 렉을 이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쪽 포크에다 이거는 리어랙 위에 올리는 렉 가방인데 나중에 장착하면 보여드릴게요. 이 테일핀 리어랙 시스템이 아일렛 렉홀이 없어도 장착할 수 있는 렉이어서 이런 로드 자전거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시포스트랑 바퀴 엑셀 쪽에 결합되는 방식인데 이것도 하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뒤에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이거 전부를 모두 영국 테일핀 브랜드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좋은데요? 짱짱하죠? 되게 편하게 돼 있는데? 가방 다 달았는데 이 상세 설명은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오늘 조립기는 이 집에서 마무리할게요. 아직 해야 될 게 조금 남았지만 자전거 조립 무사히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테일핀 가방 조금 분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크백도 이렇게 퀵 릴리즈로 부착하고 탈착할 수 있게 돼 있고 일단 가방을 한번 다 빼보겠습니다. 옆에는 제 유럽 여행을 함께 했던 셜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쏙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렉도 엄청 쉽게 빠져요. 탈부착이 가능한 렉이라서 이렇게 쏙 하면은 빠집니다. 이 핸들바 가방은 텔핀 제품이 아니에요. 제가 사비로 산 제품입니다. 다시 장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탈부착이 엄청 쉬워서 이 텔핀 제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나 흠이라면 가격이 진짜 비싸다는 거. 올려서 잠그고 완전 안 흔들립니다. 이 렉도 카본이라서 엄청 가볍고 이 텔핀 브랜드가 알루미늄 렉도 판매를 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오르트립보다 훨씬 달기가 간편해요. 얹어놓고요 누른 다음에 레버를 이렇게 꽉 잠가주면 끝. 렉 위에 다는 거는 이 후세가 있어요. 이 앞쪽을 끼고 뒤쪽을 맞춰서 끼면은 딱 부착됩니다. 그리고 앞에 것도 이렇게 레버로 돼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딱 잠가주면 이렇게 해서 미대륙 여행을 함께할 새로운 자전거가 브랜드 4개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을 한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찍는데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오늘 막 설명하고 이런 게 좀 서툴렀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쯤 출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새로운 자전거 소개 영상은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가시나요? 제 여행 의류 협찬을 해주시는 여기 매장 헬로라운지 매장 대표님 소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나왔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헬로라운지 대표 박철호입니다. 영상에서만 뵈다가 처음 뵀는데 되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 대리만족을 좀 하고 직접 찍으시는 그런 컨텐츠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응원을 하고자 네, 의류를 좀 협찬을 해드리고 뭐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외국에 나가서 한번 자전거를 좀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 벨로라운지는 양수점 이외에 다섯 군데가 더 있습니다. 아무튼 벨로라운지 측에서 제 여행 의류를 모두 전부 다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예, MBO라는 의류 브랜드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이 새로운 자전거와의 첫 번째 라이딩이거든요. 아주 잘 나갑니다. 아주 가볍고 출발하기 전 한국에 있는 동안 열심히 자전거 타면서 몸을 끌어올려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 뿅 차. 제 베어링 협찬사 세라믹 스피드 수입사인 윅스 인터내셔널에서 일하시는 박 과장님이 오셔서 제 마지막 휠 베어링을 교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휠 베어링 교체하면서 이 세라믹 스피드 베어링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혹시 무슨 작업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위에부터 드립을 이제 도포를 할 건데 네. 도포를 하기 전에 기존에 묻어있던 체인 오일을 다 닦아냅니다. 아... 이 작업을 할때 쓰는 게 드라이브 트레인 클리너. 네. 이게 이제 기존의 오일이나 아니면 묻어있던 네. 왁스를 제거하는 아주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거기다 조금 더 잘 하려고 초음 박스 제품을 구동대 청소하고 네. 이제 오늘 도포할 게 이제 이건데 네. 오늘 이제 왁스 체인 코팅 드립이 되어 있잖아요. 네. 한 방울치 떨어뜨려서 굳으면 왁스가 체인에 코팅이 됩니다. 아. 그래서 보통 UFO 드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 제품은 이제 특히 습한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아. 근데 진우 씨가 네. 자전거를 갈 때 비가 네, 비 많이 맞아요. 와도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많이 타죠. 근데 이제 얘는 비를 맞더라도 잘 씻겨 지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우 씨가 네. 타는 완전 최적화된 네. 제품이라서 네. 이걸 쓰고, 네. 그러고 이제 기계를 또 찍어요. 네. 이거 이제 50W 이 휠이 풀리가 크잖아요. 네. 오버사이즈 풀리 휠 시스템으로 쪘거든요. 네. 이 안쪽에 바텀 브라켓, 바텀 브라켓 BB 네. 베어링이랑 여기 안쪽에 또 세라믹 스피드 헤드셋 베어링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휠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바꿔주실 거예요. 세라믹 스피드 그리고 오늘 바꿀 이제 베어링 여기 뭐지? 앞에 베어링이 뒤에 4개, 앞에 2개. 그래서 총 6개가 됩니다. 아~ 메인 바디에 앞에 2개, 네. 뒤에 2개가 들어가고, 네. 카세트 장착되는 쪽, 뭐 카세트 바디, 이쪽 2개가 들어가고, 아~ 뒤에 4개. 뒤에는 4개가 들어가고, 아~ 앞에는 2개.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코티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얘가 이제 베어링 레이스가 코팅이 되어 있는 코팅 베어링. 그거 마찰이 났고, 수분이 침투해도 그 내지성이 강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 네. 그래서 이것도 진우 씨 자전거 타는 완전히 맞는 거니까 요거를 설치해줘. 제가 궁금한 게 이 세라믹 스피드를 좀 찾아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주기로 무조건 관리를 해야 돼서 세라믹 스피드를 쓰기가 어렵다. 저는 항상 베어링을 뭐 따로 뭐 청소를 해서 뭐 주기적으로 뭐 오일을 도포하고 뭐 그리스를 도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여행 때는 그래서 이 자전거 베어링이 들어간 곳에 뭐 주기적으로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준비를 하기 어려운 예.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세라믹 스피드가 준비를 할 때 건조한 환경이니까 3천에서 5천km에 예. 한 번씩 예. 그리스를 재주입하고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말리지에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전기를 하라고 하지만 네. 이제 환경이 좋고 비도 안 오고 강강 같은 그런,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진수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라믹 스피드가 그리스를 좀 베어링을 채울 때 한 파란색 그리스 기준으로 한 60% 정도 채우거든요. 네. 근데 진수는 가득 채울 거예요. 알겠어요. 가득 채우고 네. 그래야 이제 가득 채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윅스 인터내셔널이랑 세라믹 스피드에서 이렇게 모든 베어링을 무상 지원해준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여행하면서 세라믹 스피드의 내구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한테 좋은 조건을 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미대륙을 조금 달리면서 특히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는 헤드셋용 베어링이 네. SLT라고 네. 얘는 안에 그리스가 없어요. 베어링 안에 수산 물질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윤활이 필요 없는 베어링이고 세라믹 공사 말고는 전기가 필요 없는 네. 제품이라고 네. 물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2만 킬로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그쵸. 딱이죠. 사실 여기 물이 많이 나잖아요. 베어링 다 바꾸면 네. 마일리지가 길어지면 길어지고 지금 차단이 됐다. 헹구고 물 헹구고 왁스를 도포하는 주기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매뉴얼에는 300km 하루 많이 타면 한 100에서 120km 정도 타니까 4일 에버리지 느낌인데요 저한테는. 자전거 한 200km 탔다고? 한 300km 정도 탔어요. 300km 네. 그 정도면 조금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전에 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모든 것이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베어링 이게 베어링 때문인지 그렇지. 프레임 뭐 무게 때문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럴 수 있죠. 자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네. 왼쪽 거는 좀 바짝바짝 보이네. 네. 오른쪽 거는 네. 뭔가 진회색 겉에 뭐가 묻어 있는 무광이잖아요. 네. 얘가 이제 여기에 3마이크론 두께로 금속 코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코팅이 된 상태인 거죠? 이거는 네. 이렇게 안쪽 바깥쪽 네. 모든 면을 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코팅을 하면 경도가 이제 높아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마찰이 더 낮아지고 아. 그리고 이제 코팅을 했기 때문에 내직성이 높아져. 네. 이 모든 것은 유뚱이 나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 폴란드에서 같이 라이딩 했었던 유상현 구독자분 유상현 형님이 박 과장님을 소개시켜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사람의 연이라는 게 알 수가 없지. 네. 얘를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간단해요 구조는. 네. 원리는 간단해요. 조금씩 들어가요. 오, 조금씩 들어가. 여기 노을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저 맨날 헬스장 갈 때 이 노을 보면서 가거든요. 예상치 못한. 그리스가 잘 보이는 부분도 여기 조금 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게 더 꽉 채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신경을 덜 쓰게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관리를 더 정비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네. 조금 덜 채우고 네. 덜 들어가면 이제 네. 아무래도 점도가 좀 떨어지니까. 네. 근데 저 혼자 셀프로 이런 베어링까지는 엄두를 못 내니까 그냥 네. 네. 샵에 가서 하는 게 네. 샵에 하는 게 좀 이렇게 따로 정비를 해주는 사람은 네. 지금 씨가 두 번째. 아 정말. 네. 첫 번째 그때 얘기하셨던 선수 장경국 선수. 네네 선수분 과장님이 특별
항상 케어해 주시는 그 엄청 열심히 타시는 네, 선수분. 엄청 네. 빡세게 타시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인연이랑 지금 피하는죠. 맞습니다. 네. 상현 씨가 지훈 씨한테 연락을 안 했으면은 절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맞지? 수원에서 자는 사람인데. 예, 맞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또 내가. 예, 그 너무 힘들죠. 네. 이게 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자전거를 맞췄던 제이바이시클 사장님도 수원에서 샵을 하고 있으시고, 유상현 구독자분의 집도 원래 본가가 수원이고, 참 신기합니다. 꽉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확인한 이 코리마 에센시아 휠이 코리마에서 나오는 유일한 그래블 올라운드 휠, 올라운드 휠이잖아요. 볼로드 휠. 어. 이게 림폭이 림폭 23mm라서 예. 큰 거 끼면은 예. 그래블도 쓸 수 있고 예. 조금 있으면 도로에도 쓸 수 있고 그 클린처도 되고 큐블리스도 되고 호환성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진짜 이 업계 자전거 관련 업계를 하신 지는 꽤 오래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업계에서 이런 지는 10년, 20년 됐으니까. 아, 그렇죠. 원래 나도 자전거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런 자전거 세계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하네. 비슷해. 취미로 뭐 정비하고 뭐 만지는 거 좋아하다가 그냥 직업으로 해보고 싶어서. 아, 어떠세요? 아직도 즐겁습니까? 자전거 만지면? 아, 저 때문에 야근하고 계시잖아요. 정규 근무 시간은 지났는데 네. 근데 뭐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네. 하기 싫은 그런 거 없어. 그럼 최고의 직업이죠. 그리고 애초에 네. 진우 씨를 지원을 이렇게까지 해준 것도 나의 결정이. 그쵸. 약간 박 과장님이 엄청나게 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세라믹 스피드에서 협찬, 네, 협찬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처음이다. 근데 제일 자전거를 이제 혹독한 환경에서 타는 사람이니까 네. 제일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열심히 빡세게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릴 때 네. 덧방 하면 돼요. 그냥 위에다 바로 뿌리면 되고 네. 너무 더럽다 그러면 이제 네. 뭐 헝겊이나 수건이나 뭐 칫솔 같은 걸로 네. 묻은 거 제거하고 제거하고 도포.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체인에 굽고 나면 왁스로 붙는 거니까 네. 초치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체인 이제 100% 떨어진 건 아니지만 네. 기름은 이제 이물질이 묻으면 합쳐지잖아요.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똥처럼 이렇게. 근데 얘는 안 붙으니까 상대적으로 오래 써도 조금 네. 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을 댕굴까요? 식사 안 하셨잖아요. 좀 빨리 끝나면 네. 우리 맛있는 거 먹어볼까요? 여기 바로 밑에 내려가면은 진짜 기가 막힌 소뚜껑 삼겹살 집 있거든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거기 가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청소를 다 했잖아. 결정 도포할 때는 조금 많이 뿌려줘. 30% 정도 더 뿌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 기본 뿌리는 양이 네. 위에서 돌리면서 두 바퀴, 밑에서 돌리면서 두 바퀴. 네. 이게 두 번 두 번. 네. 바깥쪽 안쪽 두 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세 바퀴 세 바퀴 그 정도. 얘가 드립이지만. 나중에 그 왁스 형태를 굳어야 되니까 뿌리고 8시간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어? 그러면은 내일 출발할 거면 저녁에 밤에 뿌려놓고 자야겠네. 오늘 밤에. 아... 그러니까 뿌리자마자 달리면 안 되네요? 그건 안 돼. 얘는 8시간을 건조를 시켰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테스트 결과. 근데 밤에 자기 전에 뿌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출발하기 전에 바르거나 그렇게 하죠. 뿌리는 건 뭐 1분도 안 걸리는데. 전날 바르냐? 네. 출발 전에 바르냐? 네. 오일처럼? 네. 그 차이밖에 없고. 아마 근데 뿌리고 다음날 딱 처음 탔을 때 네.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돌려주면서 롤러하고 체인 핀 사이에 들어가서 코팅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많이 돌려줘요. 끝났어요. 아, 들어가라. 그러면서 변속도 해줘야 돼요? 변속하면 여기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도 코팅이 되니까 아~ 조금 덜 타는 효과를 우수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한 30초 정도 돌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돌린 거고. 그러고 이제 이대로 놓고 내일 이제 탑니다.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해보고 제 자전거에 들어가는 모든 베어링과 UFO 드립 왁스 협찬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대륙 출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대륙 가서 빡시게 열심히 재밌게 타보겠습니다. 끝. 지금 양수호 왔습니다. 귀여운 놈이 있어요. 대표님 강아지예요? 네. 아. 우리 강아지 개 많아요. 예? 개 많아요. 몇 마리 키우시는데요? 얘가 얼마 전에 7마리를 새끼를 낳았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 너무 좋아해요. 재밌게 다가와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콘텐츠 박초록 프로입니다. 지스레드님의 성공적인 미대륙 투어를 기원하며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좋아. 자기가 기다려 봤다. 얼굴 올리자네. 어머 어떻게 너무 좋다. 나 뒤로 갈 거야. 얼굴이 너무 조그마셔. 한 번만 더 찍을게. 아, 네. 목소리 똑같아. 아니 어땠냐면 이제 구독자분 만나뵌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뭐 시간이 이렇게 딱 맞출 수 없어서 이게 계속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으니까. 와 이게 진짜 꿈꾸니까 된다. 아니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붙었고. 나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많이 들었어.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걱정했잖아. 아파갖고 무슨 병이니까 집사람 찾아보고 있고. 아 근데 진짜 힘들긴 했어요. 네. 이거 회복시키는데 좀 많이. 아니 저희 지금요. 진짜 예쁘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기 여기서 협찬도 해주고 진짜 우리 협찬 대표님, 안 해주냐고. 대표님. 아 저요? 우리가 맨날 협찬해주라고 했다고 그래. 대표님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